왜 따라와? 아, 이거 씨발. 왜 따라와? 아, 왜 와, 그렇게 제발이 존나 끼래. 따라와요? 이 개청자들아. 아, 정말 씨발. 시끄러워요. 아, 몸이 나빠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토론하시나요? 아, 코딱지블랭이 안녕하세요. 아, 화장실 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아, 사이즈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뭘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혹시 뭐, 도방장이세요? 뭐요? 저분은 문지기예요. 문지기? 문지기예요? 수문장이에요. 사이즈님 몇 살이세요? 21살이요. 어디 사세요? 인천 살아요. 무슨 일 하세요? 백수인데요. 백수요. 네. 백수 그렇죠? 좋죠. 아, 맛있겠다. 어? 올해 병신년이. 저 배달의 민족 보고 있는데 뭔 소리 하신 거예요? 아, 아, 근데 그 병행. 타이밍이라는 게좀 타이밍이 그렇죠. 중요하죠. 오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아닙니다, 그럼. 아, 닥쳐, 닥쳐. 근데 오해할 수밖에 없죠. 아,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합리적이. 사회진님. 네. 근데 닥쳐, 닥쳐 할때 방금 소심하게 입안으로 소리 뭉그라들어가면서 닥쳐, 닥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닥쳐요? 시청자 한번 웃겼습니다. 혼나세요? 무서워요, 사람들 아, 이 사람들이 맛있겠다. 무서워요. 방에 시청자 들어온 한번 사람들이 웃겼어. 무서워요? 네, 공황장애 올것 같아요. 공황장애요? 그냥 못 가요, 네. 그러면. 아, 뭔 소리야, 저건 또. 누가 공항 못 간다고. 그니까. 사회진님, 저 발로 네. 차고 인천 싶어요. 어디 사시는데? 저요? 예. 그냥 인천 사는데요. 아니, 저도 인천이, 아니, 뭐, 연수구면 연수구, 미추홀구면 미추홀구 이런 게 아, 있잖아요. 저 부평구요. 부평. 아, 네. 아, 평부 사시네. 아. 부평군만이 많네. 갑자기 조금 그, 폭력의 도시 아닌가요? 부평이 좀 약간 악명 높은 도시잖아요. 그쵸. 사회진님 부평에 얼마나 사셨어요? 저, 한 6년? 아, 오, 6년. 오래 6년, 살아남으셨네. 그러면 지금 뭐 약간 뭐, 혼자 사세요? 문신 좀 하셨겠는데? 네. 아, 혼자 자취하시면 부평에서 보신 게 많겠네. 실제로도 뭔가 좀 약간 그런 거막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면에 나올 만한, 나올 법한 그런 일들? 싸움. 싸움, 네. 폭언, 욕설, 아. 고성방가, 그리고 더러운 길. 아니, 본인 주인공이 되셨다고. 그냥 부천은 쓰레기네요? 에, 맞짱 뜨는 거본적 있어요? 인천의 할렘이긴 하죠, 거기가. 인천의 할렘. 인천 부표, 부천이 좀 그렇더라고. 사회진님은 그러면은 부평에 약간 1인 가구 많은 그런 좀 이제 원룸촌이라든지 그런 쪽에 사세요? 빌라들 많이 즐비한 곳? 아니요, 주변에 빌라 별로 없는데. 그럼 뭐 슬라브 집 같은 데 사세요? 시장 입구 바닥에 사시나요? 왜 그러세요, 요 씨. 요즘 재래시장 같은데 아니 그 부평을 너무 다들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부평이 그만큼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부평 아 문화의 거리만 그렇지가 가도 진짜 사람들 엄청 붐벼요. 주말만 돼도. 진짜 열악하다. 아니 모든 그저부저 인천에 있어서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일어나는 그 돈을 돈 쓰고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래? 경제활동 그런 것들은 부평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님들아. 부평,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니, 부평에 많이 오는데. 주안 아니에요, 주안? 근데, 여기가 부평도 계속 그러고, 인구가. 주안도 그러고, 아, 물론 저는 거기 갈때 이제 약간 좀, 그. 야, 이 씨발라마! 거기 갈때 약간 방탄복 착용하고 오시나요? 아니, 저 갑주를 들고 가죠. 갑주를 예. 던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좀 약간 그, 불안하죠. 그런데 근데 가는 거기 갈 게. 때 항상 복면은 쓰고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좀 유명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제 알아보거든요. 근데 부평 같은 경우는 약간 진짜로 좀 알아볼 때 제가 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웃어드려요. 더 많이 하지만 웃어드리고, 잘못 말하면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예, 맞아요. 그 눈빛들이 젊은이들의 눈빛이 그 부평이나 생기가 여기 넘치죠. 예, 좀 달라요. 남달라요. 남 다르지, 거기가. 안녕하세요. 나가. 나가라, 개 넌. 같은 년, 씨. 이게 멋있다. 사회진님, 네. 그러면 지금 노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 백수 생활한 지 얼마나 됐냐고, 이 병신. 아, 욕을 해, 병신년아. 염. 맞죠? 맞죠? 저게 이제 진짜 그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부평에서, 맞네, 맞네. 약한 자들은 살아날 수 예, 없어. 다혈질들이 많아요.
역시 한국의 할렘. 그러니까 저분이 약간 이제 부평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이었다면은 아니 병신 아이고 빨길 못 알아먹어 씨발 하면 아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거든요. 충청도 지방 살았다면 아마 미안해요 약간 이렇게. 충청도 비하하는 거예요? 아니요 박상민 아저씨도 미안해요 이래요. 그럼 뭐 멍청도인가요? 네. 아 충청도면 그러죠. 아무튼 저 사이즈님 그러면은 저 백수 생활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4년이요. 헐. 사이 뭐 이유가 있어요? 21살인데 4년이면은 보통 아닌가요? 아니 그 근데 4년이면은 가만 있어봐. 4년이면 국회의원이 바뀔 시간인데 뭐 하셨어요? 선거운동. 아 약간 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건가? 약간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 생활을 못 하시나 보네. 아 잘해요. 아 근데 왜 4년을 놀아요? 남자 빨대 꼽아가지고 피 빨겼죠. 그만하세요. 싫어. 아련아 형님 제발 씨발 찐따는 좀 대화할 때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선언 넘지 마세요. 허락 받고 네. 얘기해주세요. 목소리에서부터가 딱 톤에서부터 티가 납니다. 네 저의 승인이 따라야 됩니다. 네 사이즈님 그래서 뭐 저 뭐야 4년을 놀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은요? 그 놀 동안 그 돈은? 엄마가 줬는데요. 아 어머니의 손을 빌리시나요? 아니요 엄마가 그냥 일도 하지 말라 하고 그래서 안 하거든요. 네? 엄마가 일을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부모가 잘못됐네. 아니 그건 아니죠. 미드필더님. 네, 선은 넘지 마시고요. 네, 선은 넘지 마세요. 교육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선은 넘지 마세요.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 어느 지방이 다른 거지. 딸이 얼마나 이쁘고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그만 네. 때리세요. 네. 한 대만 더 때리면 안 될까요? 맞아. 맞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이 금수저는 아니겠지. 왜냐면 부평에서 뭐 자가도 아니고 월세에다가 부모님께서 계속 내주시고 하는데 안쓰러운 건가? 뭐 지랄병이야. 반말했냐 이 씨발려나? 아 꺼져 그냥. 이게 꺼지라고? 인천의 삶이네. 아니 어디 너 나보고 꺼지라고요? 네. 왜요? 왜 지랄병이에요 갑자기. 아니 씨발. 그럼 옆집에서 옆집에서 소리 날까봐 계속. 옆집에서 소리 날까봐 조용히 욕하는 거 진짜 싸대기 마렵네. 쳐웃는 것도 조용히 쳐웃는 거 봐. 딱 반말은 뭐. 마이크가 작아서 그래. 그게 아니 네 목소리가 작은 거겠지. 뒤통수 치고 도망가고 싶다. 아 쳐 병신이야. 아 진짜. 오. 장난이지. 개같은 년님. 야. 꺼지세요. 아 진짜. 근데 개같은 년님. 항상 들을 때마다 혹시 이빨이 없으세요? 흥얼흥얼 거리세요? 이빨 있어요. 귀여운데 왜 그러세요? 그건 아니에요. 같이 놀아요 그럼.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만날 의향 있습니다. 만나세요. 그 인강부님이랑 개같은 년이랑 그래서 들어봤어. 그럼 나가서 갈틱폰이나 쳐하세요. 제 의견은 없나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님 의견은 목살 되셨어요. 예. 목살이요? 목살이요? 아, 목살 됐어요. 어, 괜찮네. 맞겠네. 괜찮네. 나쁘지 않네. 아, 아 저기 뭐 아까 시발년이란 거 죄송합니다, 사회진님. 저는 네. 이제 미친년이라고 할게요. 어쩌라고 병신년. 호. 뺑. 병신. 사회진님. 네. 그럼 토크는 지금 왜 하고 계신 겁니까? 심심해서요. 게임. 남자친구도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맞아. 아 그럼 남자친구랑 같이 동거하고 약간 그런 건가 보네. 동거 안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럼 남자친구랑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내주시. 엄마가 내주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그건 다 해요? 네. 그래요? 남자친구 그러면은 뭐 무슨 일 해요? 그냥 일하는데. 정답 중고차. 그 혹시 뽕팔이 아 하지 좀마 그런 것 좀 남자친구가 혹시 40대인가요? 병신년아 주기적으로 돈을 주는 건가? 친구 그건 좀 아니죠. 아니 근데 여자 한 분한테 너무 말들이 지금 지나치시나. 그럼 저 남자친구분 하는 일이 뭔데요? 아 물어보지 마세요. 정신 꺼주세요. 혹시 뭐
부동산 같은 거 그러니까 남자 지금 다른 얘기에는 다 그래도 대답을 해줬는데 남자친구 얘기하니까 약간 꺼져주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현실이 싫은 거구나. 약간 눈살 찌푸리. 남자친구 개불뚝이에요. 뻑건가요? 아 저 알 것 같아요. 2D 혹시 달배세요? 아니요. 야가다 달배? 아 맞네. 아, 아니, 왜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달리. 아니, 그, 사회진님. 그 제가, 딸. 못생긴 새끼야, 꺼져. 오. 달빼일 수도 있지. 아니, 코딱지 블랙이 방장이잖아. 네. 아, 남자친구구나? 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 맞네. 여자. 아, 코딱지 블랙님 왜 말 안 한대요? 몰라, 님 싫은가 봐요. 긴장했나 봐. 아, 내가 방송하고 있어갖고, 방송에 목소리 나가기 싫어하고 그런 거구나. 아 몰라. 그럴 수 있지. 아니 두 분 실친입니까? 코딱지 블랙님? 네. 코딱지 블랙님도. 아, 사실 제가 방장이에요. 알겠어요. 네. 남자친구 직업은 그럼 묻지 말아요? 네. 유충아. 그럼 그거만 얘기할게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 뭐가? 합법이라고. 뭐가 법이? 합불이에요? 합법. 아 재미없어 씨발 진짜 좀 아구 닫아 그냥 제발 하예진님 네 계속 불러요 남자친구님이 그 합법이신데 네 업종을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만 물어봐요 아 궁금하니까 아니 왜 궁금해 하는데 아니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사실 지금 뭐 크게 별 볼 일 없잖아요 어 지랄병이야 또. 그냥 넓게 말해주세요 유출. 아 근데 무슨 상관이에요 저분 남자친구 직업이. 아 궁금하니까 그러죠. 아 냅두세요 저 좀 가만히. 연관도 없는데 그거를. 냅둬 그냥. 아 뭔가 약간 그런 건가 남자친구는 건들지 마라 이런 거. 네. 오. 마지막 입세 같은 느낌. 네. 마지막 무슨 마지막 입세 같은 느낌. 신념이죠 저분한테. 좋네. 그럼 남자친구 나이는 물어봐도 되나요? 나이요? 예. 네. 많아요, 연상이. 몇 살? 연상이요. 몇 살? 몇 살? 연상이 많아요? 7, 9년생? 몇 살 연상? 30. 어? 네, 어? 30대. 남자친구가 폴더폰을 쓰시나요, 혹시? 아니, 아이폰 쓴다고 병신년아. 뭐 하고 있어요, 저는? 펀치란 개지렸다. 어디서 펀치란 지졌다. 사이즈님 별병 같은 데 갔어요? 아, 씨. 아, 좀. 어디서 만났겠습니까? 인스타에서 만났겠지. 폭포에서 만났나? 지랄병 좀 그만. 그러면 사이즈님은 그 몸에 문신이 있나요? 아니요, 저 문신. 아니, 스무고개 컨텐츠 재밌다. 문신 없어요? 스무고개 컨텐츠. 허벅지에 나비 없어요? 가슴팍에 나비 없나요? 꽃이나? 병신년. 어때? 아, 그럼 문신이 아예 없다? 알겠습니다. 네. 북평에서는 찐따네, 그러면. 그, 네. 없으면. 혹시 말보로 레드를 피시나요? 밖에서. 안 많이 뺏기겠네. 무서워. S의 체인지 필터에. 아, 꺼지라고 병신년. 죄송해요. 아니면 아이스 블라스트 원인 같은 거. 북평에 살고, 남자친구가 30대, 4년째 백수다. 몸에 문신이 없다. 엘리트네. 일트라고? 응, 사회진님. 북평 엘리트 아닌가? 아, 부르지 말아주세요. 아니, 남자친구가 문신 있는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아, 없어요. 씨벌려나. 아, 알겠어요. 이거 화를 내세요. 아, 이거는 있다. 아, 궁금한 게 많아. 남자친구는 문신이 있을 것 같아요. 북평 찐따구리였네. 아, 진짜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아... 아니 있으면 안 돼요? 남자친구 차가 뭔지 차종 좀 알 수 있을까요? 카니발이요. BMW요. 오 이런 거 얘기할 땐 바로 BMW. 싸대기 존나 마렵네. 아따마. 약간 어깨 펴지네. 갑자기. 자주 만나요? 네. 자주 만난다. 어쩌라고 자주 만나. 혹시 그럼 둘이서 그 저기 온 적 있어요? 그 저 뭐냐 월미도? 아니요. 월미도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인천 사람인데? 월미도를 왜 가요? 귀풀잼인데 월미도. 아 그럼 니나 많이 가 병신년아. 월미도를 안 왔다고? 네. 차이나타운은요? 안 갔어요. 백다방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부평 문화의 거리는요? 안 갔어요. 그럼 어디 간 거야? 아 몰라 씨발 물어보지 마. 씨발 웨이브를 헤드시스 하냐 이 개 같은 년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미친년 아니야 이거. 뭐 네가 뭐 니가 더 니가 더 어디 갔는데. 아니 아, 그, 아니 말파야, 내가 정신이. 인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인천 사람들 그 저 월미도랑 그 부평 문화의 거리 안 가볼 수가 없거든? 차이나타운 아, 그러다 저도 씨발 친구랑도 갈 수 있는데 싹 다 구라네 개새끼가. 아니 병신년아 친구랑도 갈 수 있는데 왜 가냐고. 가서 할 게 뭐 있다고. 그럼 나는 주로 어디 갔는데? 카페. 아 카페? 너무 순수하게 얘기하는데? 어. 아 카페. 카페 뭐 계곡이나 이런 데는 안 가세요? 카페나 아니면 집에서 보드게임하거나. 보드게임이요? 보드게임이요? 네. 맞아. 뭔 게임? 왜요? 보드게임 재밌는데. 아, 방금 드립 치고 싶은데 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나도 방금 뭐 어떤 것 같아. 카니발 게임, 카니발 게임. 예, 아, 라라라. 아니, 님들은 보드게임 안 하세요? 아, 안 해요. 보드게임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빅스 레이스 이런 거. 그런 거라 그런 유치한 거라네. 하긴 인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 하는구나. 저는 4명에서 6명 즐기는 보드게임 그 회원을 아, 했었어요. 해가지고. 뭔 부루마블이야. 부루마블 같은 하고 있네. 부루마블도 보드게임인데. 아 그러니까 부루마블 말고 사람들 4명에서 6명이서 하는 그 진짜 아, 어려운 해. 거 했다고. 많이 해. 난이도 진짜 어려운 보드게임. 알았어 너 많이 해. 보드게임. 그렇구만. 코딱지 블랙은 어떤 사람이에요, 방장님? 귀여운 사람. 아, 네 실친? 네. 저분 남자친구 있어요? 네. 어, 그럼 남자친구들끼리 알아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아, 전만 남자친구 몇 살이에요? 저분이요? 네, 코딱지 블랙. 몰라요? 연상인데? 20대. 둘이 실친인데 그런 것도 공유 안 해요? 아니, 아는데 까먹었어요. 스물 몇 살이더라? 배고파. 까먹었어요. 게임. 그러면은 이제 그 약간 양아치들을 묘사하는 그런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 보면서 약간 찔려요 안 찔려요 방장님은? 아니 저기 그 사회진님은? 안 찔려요. 아 본인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일은 안 할 거예요? 뻔뻔하시네. 저요? 네. 저 일 하고 싶어요. 써준 데가 없는 거야 아니면은 지원을 안 하는 거야? 아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지원을? 네. 어떤 일 하고 싶으신데요? 와 아니, 부모님 전화를 하셨나보다. 저 약간 그런 거 플로리스트. 아 꽃? 네 플로리스트 뭐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플로리스트 바리스타 꽃 네일 자가 어울리네요. 병원 코디네이터 이런 직업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요즘 너무 안 좋아져. 아니 병신년아 진짜로 그 플로리스트 자체도 그 인식이 직업 인식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 왜요? 그런 게 있어요 니마. 네가 뭘 알겠냐. 아, 혹시 집에 무슨 어플 패딩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나요? 네. 나이키 레깅스가 있나요? 아 알았어요. 병신 새끼 꺼져. 그렇구만. 아 진짜 막방 한 번만 갈게요 여러분들. 뭔가 좀 재밌는데 나는 오늘 토크보니. 아 저 게임 방송도 할 거예요 님들아. 오늘 좀 게임 방송도 좀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투니버스 뭐 애니메이션 어떤 거 노래 하실 건가요? 불러주셔야 돼요. 아 제가요? 아, 그럼 제가 좀 진지. 아 누가 웃지? 아 제가 웃었는데요. 아 씨. 아 싸우면 안 돼. 뭐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그 약간 그 웃음 그게 좀 있어갖고. 아 예. 아 웃을 때 약간 아서플렉인 줄 알았어요. 아 예. 지금 비아냥 거리시는 거야? 아 예예예 예. 아, 예, 거리세요 족병식 마냥 뭔 병신 새끼야 씨발놈아. 아 욕하지 마시고. 아 드럼님 여성분이 방장이라고 해서 너무 가오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오를 되게 잡네. 아니 그 왜 그런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나와요?
밖에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어깨 부딪히면 그냥 실실거리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지나가면서. 뭐 병신같은 개소리지 저건? 아이고. 아 욕하는 톤이 이게 좀 자주 왜? 안 하셨네. 아 되게 저급하네요. 드럼님 욕 많이 안 해보셨죠? 아 욕 안 해. 아 잘하게 돼 그래. 바로 네? 와, 목소리 갑자기 왜 바뀌는 거야? 드럼님. 성대모사 하신 건가? 아우 드럼. 아무튼 방장님. 네? 저 그 애니메이션 노래 불러도 되나요? 그러세요? 아 별로 관심 없으신데? 아니요 불러주세요. 아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요 방장님? 아 목소리 개 작아요. 죄송해요. 응.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방장님. 고장 부르지 말고 어여나가. 네? 개소리라는 거야 저 새끼는? 씨발 자폐증이 있나? 방장님. 네. 아니 졸려서 지금 이 뭐 만화 주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약간? 아 약간? 그럼 제가 재워드릴게요 노래 좀 불러볼게요. 네. 보노보노 아시죠? 네네. 네 불러볼게요. 그날이 너무나 따분해서 아 곤란하고 언제나 재미없는 일뿐이야. 사랑을 해보아도 놀이를 해봐도 어쩐지 앞날이 안 보이지. 뭐야 아 기적 일어나서 금방 마법처럼 행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따금은 지름길로 가고파. 그럼 안 될까. 고생은 싫어 그치만 어쩔 수 없지 뭐. 어디론가 지름길로 가고파. 그럼 안 될까. 상식이라는 걸 누가 정한 거야. 정말로 진짜 번유번유야 너블이야. 방장님 좀만 친절하게 반응해주세요. 끝까지 너구리야 너구리야. 어땠나요? 네 환상적이어서 문들바를 모르겠네. 괜찮나요? 괜찮았나요? 네네. 네. 다른 노래 하나 더 해드릴까요? 아 네네. 네. 아 뭐 방장님 뭐 번들바셨나요? 아 왜 자꾸 시비세요. 아이 네. 네. 다른 애니메이션 노래. 지구용사 썬가드 아세요? 아니 몰라요. 아이 씨발 또 모르네. 예? 아이 지구용사 썬가드 모르면 안 되지. 썬 투니버스를 1도 이해를 못했네. 아 그럼 좀 란마 2분의 1은 알아요? 네 알아요. 네 란마 람마 가사 불러볼게요. 웅묘익천 이곳에 빠지면 아빠 팬더곰. 야빠빠 야빠빠 돈이익천 저곳에 빠지면 아기 꽃돼지. 여기는 무엇이 될까. 람마람마도 알 수가 없네. 가슴이 두근두근해.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나의 모습을 찾아주세요. 외국인이 부르나요? 방장님 어떻나요? 방금 거는 아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아니 방장님 리액션이 이따이면은 누구도 부르고 싶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방장님
혹시 닉네임이 동지이신데 오동지 씨랑 친하세요? 아, 아 재미없어 이 개새끼야. 종아리 걷어 이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반응 존나 없네. 아 뭐야. 방금 반응 좀 해주세요. 아니요. 네,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자꾸. 아니 네가 방을 팠잖아요. 네 방장님이 이제 주체가 돼야죠. 아니 그래서 제가 리액션 해줬잖아요. 아니 제대로 해달라고 아무리 졸려도. 아니 무슨 리액션을 했어요. 아 진짜 방장님 혹시 액덜 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두문불출네. 예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마세요. 다음 곡 갈게요. 그러면은 개지려버리는 모습이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살며시 너에게로 다가가 모든 걸 고백할 텐데 전화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자꾸만 설레이는 내 마음 동화 속 마법의 세계로 손짓하는 저 달빛 밤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꿈결 같은 우리의 사랑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어 기적의 셀러문 와 아 리액션 잣같네 진짜 아니 아니 세 곡을 내 때렸는데 리액션 이게 뭐야? 와 진짜 엄청난데요? 제가 하나 부를게요. 아이, 아, 아따맘 거의... 아따맘만 아세요? 예예 예, 들어볼게요. 네, 그거 일본어로 부를게요. 아 죽닥치세요 그냥. 아 일본어는 좀 아니죠. 어 왜요? 아, 근데 애니메이션 노래 일본어. 좀... 고니치와 아리가또 나요시 아트야이마스 왜요? 잘 부르는데. 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잘하시네. 더러워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좀 똑같네요. 네. 아니 님들도 그럼 한 곡씩 불러보세요. 잘하시네.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기 쉽지가 않은데. 저도 처음에 왔어요. 방장님. 네. 이번에 리액션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예. 이야. 반짝이는 구름을 헤치고 날아라 그 속에 활짝 뛰는 환상의 파노라마 얼굴을 채이고 지구가 화가 났어 화산을 폭발시켜버렸네 녹아내린 차디차 얼음 속에 공룡이 있다면 젖은 김을 담그고 싶어라 신나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분은 신나서 라랄라 신나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만큼 굉장한 활력의 구슬 신나게 어린이들의 착한 마음은 꿈을 꾸기에 좋지 아 신나게 웃음 띈 울트라 제트로 오늘도 야야야야 출발! 우후! 퍼킹! 너무 멋있네
어땠어요? 진짜 개쩔어요. 개쩔었습니까? 개쩐다. 와 대박. 개쩔었까지 나왔고. 감사합니다. 네. 개 같은 년이 방을 봤네. 어? 아니 님 오히려 잘 알아요. 안녕하세요 님은. 반갑습니다. 님은 키워주세요. 아, 방장 개 쓰레기네. 아씨. 이제 사이트 들어오세요. 요. 이게 뭐예요? 내가 비슷해. 아니 방장아 방장아 이게 뭔데? 보뚱아 아 이게 뭔데요? 비트 듣는 사이트입니다. 아이 그 랩하는 방이에요? 네, 랩하는 방이에요. 저는 불스타일, 게스트 불스타일, 저는 베르크스트 불타르 불스타일. 아니, 왜 랩을 하라니까 시위를 하세요? 에이, 뭔 시위입니까? 아, 조꺼이 부르시네. 개벌짱, 개발정난 고양이 같아요? 어허. 이거 뭐 어떻게 그래서... 해야 돼요? 이거 뭐 무료 비트예요? 네, 아니, 그냥 비트... 들어오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건데? 링크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다 같이 들려요. 비트가. 아, 지금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네, 예, 예, 똑같이 들립니다. 같이 들을 수 있는 또 듣는 사람이에요. 가자. 예. 어. 렛고. 사이퍼. 사이퍼? 사이퍼? 야. 마이크 누구? 예. 마이크는 내 거. 너들은 마이크를 못 뺏어. 나는 그냥 랩을 해. 방장 병신. 방장 병신. 방장 병신. 방장 병신 방장 병신 병신 방장 병신 병신 방장 병신 병신 방장 병신 병신 밥버릇이 같은 년 밥버릇이 같은 년 개 같은 년 밥버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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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년 우와 우와 난 프리스타일로 뺏을게 야 와 프리스타일 돼지 새끼 랩 존나 못해 병신 같은 새끼 90년대 힙합에 멈춰있는 저 늑다리 새끼 모질한 새끼 방장 병신 방장 병신 비트 바꿀게요 병신. 다른 비트 바꿔주세요 비트 바꿔 비트 찬시 어쩐다 이거 이거 지리네 이거 이거 내꺼다 비트 Hey,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Back up. Push the third version. Jada, back a shot. Back a shot, bitch. Bada, bitch, bitch. Yo, 지금 랩하는 새끼 턱주가리 턱포트로 뚫었지. 턱주가리 뚫려가지고 침 질질 새는 병신 같은 발음으로 랩을 하고 있지. 개병신 멍청한 새끼. 이름은 돼지. 돼지 같은 못한 새끼. 모질한 새끼. Come on. Yeah, 들어. 온통 병신 밖에 들어와. 그냥 대가리 우고 그걸로만 찾 목소리 지방긴 새끼 아그리 터치 돼있어 넌 그냥 마크 대쉬 마크 대쉬 마크 드롭도 대쉬 야 드롭도 대쉬 넌 머리카락 죽여 넌 패 죽여 패 죽여 베이비 요 패션 저기 말해 패션 죽이지마 새끼야 내가 널 패고 있어 죽이지마 새끼야 get chest 새끼야 press the max 새끼야 야 come on 방향 해보세요 터져라 포테시아 존나 하다 보면 빠르게 올라가라 포기 빈없이 계속해 내게는 시간이 많아 나이 많은지 뭐 어때 어쩌고 저쩌고 씨발아 에에에 말이 많아 아무런 그 너는 왜 변하지 않는 게 이득이야 막아요 너네만 자꾸 누구를 빼고 하이브 갖고 조발을 하고 둘이서 빼고 리나 저 빼게 까발을 갖고 자국문 좀 아니지 랩에 들어가는 가사가 너무 더럽지 여 네 주둥아리가 너무 더럽지 똥을 쳐 씹었나 병신 같은 새끼 어디 가서 그렇게 더러운 말을 입에 담니 쓰레기 같은 새끼 힙합하면 애미애미도 없니? 개새끼야?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 패드리 파지 마라 너 패드리 파지 마라 너 패드리 파지 마라 패드리 파지 마라 패드리 파지 마라 엄마의 자궁 아무도 언급할 수 없지 엄마의 자궁 우린 모두 귀한 집 새끼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님 욕해서 안 되지 예 yeah. yeah, 맞아 어 Yo shout out to 너네 엄마 Yeah 갑자기 패드립을 하네 Let's go Let's go Let's go 보여줘 강강강 강강강
Let's go, DDC! 내 손에 든 AK-47으로 니들의 대가리를 정상에 맞춰버리지. 나는 명사수. 정상수보다 더 명사수. 니들 미간에 총 한 발씩 박아버리지. 뚝뚝뚝! 쉿! 아무것도 없어, fucking fuck. 아니면 fucking fuck. 내 고나서 나 개나 버스. Yo, 언제적 정상수? Yo, 천국에서 왔어? Oh, 지랄마? Yo, 천국이 아니야? Yo, 저, 난 어디야? 난 여기? 봤나? 난 어디? 전부가 어디세요? 난 어디? 나 청나? 나 어디? 나 대한민국 어디 아파요? 코리아. 난 방장? 난 방장? 어? 아 방장 방장 갑자기 매장 쳐내 갑자기 신은 쳐내네 돼지 새끼 몇 바고 있어 어 천국 돼지 새끼 같아 어 만나 갑자기 신은 쳐내네 내가 전화 받아줄게 내가 신호 소리 개판이야 씨발 개판이야 마이크 타임 랩 마이크 타임 에오나 MC냐 해보자 좋다 진짜 Beat the change. Yeah. Beat the change. Up, up, up. 썸네일에 나온 새끼 머리 반은 짜파게티 반은 스카르 스카르 머리. 그래 나. Come on. Okay. Got Lego, Lego, Lego. Nigga. Yeah. 나는 yeah.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나는 랩해 너희들을 그냥 패버리지 랩으로 너희들 랩 존나 못해 내가 랩 한번 보여줄게 너희들 여기 9명 붙어도 난 그냥 다 이길 수 있어 돈이 yeah. 많지 빈첸 하위 호환 비용신 빈첸 따라하느라 정신 없지 예예저 새끼 봐봐 랩 존나 못해 내가 랩하는 yeah. 거 보여줄게 아야 아야 오케이 아야 아야 여기 나 처먹었을까? 이 새끼 뭐노? 내가 너희들이 바락해도 바락바락해도 너희들 나 이길 수가 없어 가사를 데리고 와봐 그러면 상대해줄게 프리스타일로 날 이길 수 없지 나는 그냥 존나 잘하지 그냥 중학생 때 존나 처만한 루저 그냥 딱 봐도 Democratic Peoples 정상 정상수 너 정상순이 너 존나 랩 못하는 거 알고 있니 랩 존나 못해 나는 어떤 새끼든 그냥 다 패버리지 나 랩으로 나의 주둥아리로 다 패버려 예예 갱 똑같은 가사와 갱. 가사와의 반복 갱. 하지만 너의 인생도 갱. 그냥 계속 반복 갱. 그냥 실패하는 인생 갱. 그냥 계속 루저 하철 새끼 들어갔다 병신 같은 새끼 들어갔다 그냥 너네 들은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지 말 개새끼야 꽉쳐가는 마스터션 안 바르겠다 마네이커션 너는 너무 난 시끄러워 자철 새끼들아 백화처럼 비치 바르겠다 비치 Let's go 마이크 타운 저 새끼 이빨 나간 것 같아 발음 존나 세 발 저 새끼 랩 존나 잘하는 척 오죠 근데 솔직히 저 새끼 랩하는 거 약간 본토 존나 잘해 어어 저기 바로 힙합 예 예 예 컴온 천국 MC 할배 싸가는 새끼들 새끼들 존나야 때려 파리 MC 할배 이런 싸가지 없는 씨발한 존나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야 짱구 해봐 갱 시기 따른 예 래퍼들 까는 사우디 달러 예 나는 그냥 달러를 벌어 예 너희들 랩 존나 못해 씨발 나도 패션 말만 빠르게 패션 너네들 다 조용해봐 너는 너무 수준 떨어져 패션 말만 패션 너네들 다 존나 시끄러워 내가 보여줄게 프리스타일 FA
Come on, make your shit make your job better be. But better be better be. I'll put a question about that, you're a big at my question about better be. I'll try to pick a shit on better get you. I'll put a question about better get you. I'll crush your man, I'll better get you to be. Crush your pain, I'll finish your pain. Oh. 저 새끼 가사가 제일 궁금해. 아유. 누구야? 야, 야. 야, 야, 야. 여기 팬들 전부 힙합 따라하는 새끼들밖에 없지. 진짜 힙합하는 새끼 나밖에 없지. 그래서 나는 랩을 하지. 너희들한테 랩 보여주지. 예, 정상 너는 랩 존나 못해. 그리고 천국 너도 랩 존나 못해.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돼지 발음 존나 세. 병신 새끼 내가 랩하는 거 보여줄게. 랩은 바꿔. 그냥 딕션이 중요해. 너는 그냥 딕션이 부족해. 그냥 딥한 인생 살아서 그냥 반복되는 오. 인생. 예. Yeah. Go! Ga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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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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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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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Yeah. 잠깐만. Let's go, girl. 내가 나는 새끼들 다 나가. Girl, yeah. Hey, buddy, put your hands up. Hey, girl, girl, girl. Okay, 나는 rap. 뭐야 뭐야, 담임이 뭐야? 아야, 아야. 담임이 반찬. 렛츠 고. 아야, 아야. 어, 담임이 또 한국인 바가 어디 비라 네. 뭐라는 거야? 요, 뭐야? 아, 지금부터 보여줄게 나의 프리스타일 랩. 붐뱁, 이건 붐뱁. 붐 투 더 뱁. 붐뱁, 붐뱁. 붐뱁, let's go. 내가 흑인 랩 보여줄게. 내가 랩하는 거 보여줄게. 에이, 갱, 예이. 나는 랩, 에이, 예이. 야야, 야야, 야야. 갱, 갱. 아야. 아이야, 아이야, 아이. 야, 퐁퐁아, 넌 그냥 하지 말래. 존나 족 같으니까. 야, 미스. 너 같은 새끼 또 있어. 내가 우리 맞짱 까봐. 우리 맞짱 까서 지는 놈 간다. 나쳐. 아, 요새 개나 소나 힙합. 어딜 다된 밥에 젯밥. 또. 알게 힙합 내고. 요, 13년 스웩. 니네들은 그저 MC 웩. 허. 내가 벤츠라면 너는 마티즈. 혓바닥이 죄다 류마티스. 이 새끼 인터넷 가사 뺏기고 있네 개새. 너 프리스타일이 아니야. 너는 나 프리스타일 맞아. 내 가사 추천하고 넌 구글에 다치고 넌 그걸 따라 부르고 있어. 프리스타일은 이구의 새끼야. 니구 배우다 빼는 게 패션. 내가 배우 패션 개념을 패. 체크한 나마 카바바바 패션. 예. 그 새끼 하는 거 타미니 꼭 생긴 게 강아지 똥. 한국 말인지 모르겠어. 타미니 꼭 생긴 게 강아지 똥. 몽골어 하는 거. 오케이. Yeah. Yeah. It's a gang bitches, yeah. Everybody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난 지금 랩으로 계속하고 있어. 타미니 꼭 생긴 게 강아지 똥. 그 그만하면 안 돼요? 네, 강아지 똥 좀 약간 좀 루스해. 강아지 똥. 강아지 똥. 아이씨. 아니 머리 위에 강아지 똥. 강아지 똥. 예. 갱갱. 아 참신한 거 좀 해봐. 너 좀 존나 재미없구만. 다른 거 해주세요. 내가 참신한 거 한번 보여줄게. 오, 난 지금 랩으로 계속하고 있어. 폭격. 족가는 소리만 해. 입에 다 했어. 폭격. 그러니까 넌 가야 돼. 비뇨기과. 난 계속 널 무시해. 시종일관. 널 랩해봤자 B급. 나는 해B급. 니들은 은퇴해야 돼. 줘야지 퇴직금. 그래 내가 줄게 1000원짜리. 어?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너가 여기서 사진 찍은 그건 네 영정 사진. 예.
래퍼들을 모두 뚜벅에 패는 나는 이건 바로 너의 장례식장? 래퍼는 그냥 네 초딩 때 장래 희망 정도로만 해라. 여, 니들은 내가 그냥 비벼 먹는 비빔밥 정도밖에 안 되지? 난 지금 딛고 있지 디딤발. 초보자밖에 안 돼. 난 니를 목 졸라. 오케이, 네가 랩하면 관객들은 전 관객들 전부 망연자실 하고 있단 소리야. 넌 그냥 내가 먹는 돈가스 정도밖에 안 돼. 내가 품고 있는 건 독가스. 마이크폰. 너의 냄새 또한 약간 독가스. 예, 너는 돈가스를 먹고 그렇게 됐지. 예, 너는 돼지. 됐지. 예, 나는 그냥 이렇게 라임 쌌지. 니들은 모두 사탄의 자식들, 인간 쓰레기들, 토크온에서 밥벌어머지 개 버러지 같은 새끼들, 사회 제일 밑바닥인 쓰레기 같은 구정물 같은 쓰레기 같은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어? 날 말도 너무나도 과분하지. 너는 그저 벌레.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영장류가 아니야. 이해? 하지만 너는 영장 날라왔어. 니들은 그저 시궁창의 쥐새끼들, 병기나 정도 되는 쓰레기 새끼, 얼마 되는 개새끼들. 너는 아프리카 TV 영정. 나는 영장류 아니지. 하지만 영정 당했어. 예, 먹버거. 생긴 게 강아지 똥. 네 머리 위에 강아지 똥 싸기 전에 그 말 한마디만 더 하면 바로 그냥 배설. 예, 갱. 이게 바로 힙합, 코리안 힙합 2016. Everybody let's trick. 강아지 똥. 존나 못해 이게. 비트 선택이 좆같네. 오케이, 이런 감성적 태도 나는 그냥 너희들 다 패. 예, 아아. Let's go. Let's go 펑펑. Let's get it. 핑퐁퐁핑 미나이그 슈나이그 백업 사우프 랩을 샌드 마마 다민이 꼭 강아지 똥. 다민이 강아지 똥. 다민이 꼭 생긴 게 강아지 똥. 다민이 꼭 생긴 게 강아지 똥. 비트 교체 주세요. 비트 교체. 이건 훅 강아지 똥. 빠른 거 주세요. 빠른 거. 강아지 똥. 빠른 거. 시끄러워 이 씨발 개새끼야. 아, 강아지 똥 좆같네 저거. 빠른 거. 강아지 똥 차단스. 치돌이 나생가. 치돌이 나생가.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랩. 아, 존나 못해. 오케이, 렛츠 고. 아, 존나 못해 진짜. 퐁퐁 렛츠 고. 오케이. 아, 비키니 렛츠 고. 예. 아, 근데 퐁퐁님 약간 진짜 딕션 좀 제대로 해주세요. 오케이, 렛츠 깅 맨. 야, got it.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비키. 비키, 비켜, 비키니, 비켜. 예, yeah. It's rhyme, man. It's 아니 rhyme. 비트가 없잖아 이건. 다민이 꼬. 뭐야 이거? 이게? 아씨야, 비트 선택 존나 못하는데? 멍청하네 방장이. 오케이, 하킴 맨, 뭐 top beat, X loop, dark man, top beat, yo. Let's go. 좆대긴 한다. It's my game, man. It's bro, I'm a black man. Yellow Asian, but I'm a black man, people, man. 야, 피자 있어. 아, 야, 펑펑. This. 야, 펑펑은 그냥 듣고 끄고 자라 있는 개새끼야. 빙시들아들아 새끼들아 빙시들아 쳐져 있고 들어져라 절차. 뱉쳐 빨리고 빙시들아들아 빙시들아 그냥 나는 펑펑 개 빙시새끼. 넌 그냥 프리스타일 한다고 개 깝치고 있지만 같으면 나 반복 그냥 빙신. 넌 그냥 듣고 끄고 자라 있는 빙신아. 서로 플립 서로 플립.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오케이 다민이 꼬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 랩 존나 못해. 예. 강아지 똥. 아, 강아지 똥 상 강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존나 듣기 싫은데. It's my fucker. 야, 강아지 똥 빨려라. Gang. It's gang bitches, man. My fucker, hey bro. Ay, 2016. Ay, let's go. 홍성! 이거는 천국님을 위한 비트거든요. 천국님 비트예요. 에이,
Hey, pista that drink, drink trap, man. Let's go pick, man. Oh, 펑펑, 이제 재미없어. Fucking shit. 어, 나 취미로 랩하지 않아. 나 진지하게 해. 너 같은 애들과 차원이 달라. 눈깔 뒤집어진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씨발. Yeah. Okay. Okay. Oh, boom, boom. 내가 다시 시동 건다. 나는 시작한다. Yeah. Yeah. 그래도 난 그냥 freestyle. Yeah. Okay. Okay. 모든 여자들 나한테 계속 DM 해. 그래도 난 그냥 답장 보내지 않아. 그래, 나는 그냥 나쁜 남자. 나는 알파 메일. 예, 메일 보내도 난 메일 보내 받지 않아. 그래도 난 그냥 계속 keep going. 예, 여자들 난 좋아해. 예, 여자들 나밖에 몰라. 방구석 알파 메일. 존나 많아. 알파 메일. 방구석 알파 메일. 넌 그저 방구석 알파 메일. 내가 봤을 때 넌 그냥 베타 메일. 넌 그 봤을 때 넌 그냥 베타 메일. 병신 새끼 여자 손잡아 본 적도 없는 그냥 병신. 병신 아가리 똥내 존나 풍부 개새끼. 예. 존나 약해. 예, 약해. 저 정도로 나를 죽일 순 없어. 예, 약해. 네가 그냥 DM은 그냥 광고성 DM. 예. 오케이. 오케이, 여자들. 10명이야 이 새끼. 카톡 친구 10명이야 이 새끼. 카톡 프로필 사진 호날두 인 새끼. 카톡 프로필 건물 사진 인 새끼. 카톡 프로필 페라리 차 인 새끼. 응. 내가 뒤져? 이 새끼? 야반도스키! 어! 오케이. 그래도 여자들 나한테 카톡 보내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거는 진실. 나는 가장한 거짓. 예. No, 진실이 오케이. 아니야. 그거는 라이. 정말 거짓말이야. 넌 그저 망상 속에 살고 있는 망상병 환자지. 예. Yeah. 여자들 말해. 오늘 대실했어 오빠. 오늘 대실해서 맛있는 거 먹지. 야놀자 VIP. Yo, 물론 나는 아니지. Yo, 나는 야놀자. 돈 낸 적 한 번도 없지. Yo, 이게 바로 알파 메일 인생. 예. Yeah. 갱. Yo, 심은 내지 말고 랩해 등신아. Yo, 네가 오늘 해야 할 일. Yeah. Yay. 아침에 일어나서 발가락으로 컴퓨터 전원을 켜지. Yeah. 토크온 들어갔다가 찐따들이랑 말몇 번 섞은 다음에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그냥 자위만 하지. Yeah. 그러고 나서 거실에 나가보니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 위에 있는 적혀져 있는 쪽지.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엄마의 쪽지. 예. 만 원을 줄 테니 가서 머리를 잘라라. 머리 자르고 와서 2만 원을 줄 테니 머리를 자르고 와서 나머지 5천 원은 네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말도 듣지 않고 텀 편의점에서 네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예. 그게 오늘 네가 할 일. 너의 캐스트. 예. 바꿔서 갖고 할 거 없지? 그저 롤이나 하지? 예. 의미 없는 자위지? 아무 의미 없지? 야, 오케이. 네 고추에서 예. 나온 그 올챙이들 어떡하니? 예. 예. 고추이 내 세상 말해. 제일 불쌍하지. 예. 아 근데 저게 랩인가요? 우리 엄마 말해 내게 우리 아들 가장 잘생겼어. 하지만 어머님도 알고 계시지. 그건 다 뻥이야. 아들 사랑해. 그건 다 뻥이야. 예. 아들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와, 피처링까지 완벽하네. 오케이. 오빠, 오늘 숙박하자. 대실은 질렸어. 와. 에이, 오늘 한번 길게 가자. 예. 그런 애들. 할게요. 그런 애들이 수십 명. 예. It's my life. 예. 가동.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 진짜 마지막 방 가고 이제 게임 방송 해야지. 그러나 주영이한테 바톤 터치 해주면 되겠다. GTA 아 닥쳐. 네 반갑습니다. 네. 천공님은 네. 혹시 뭐? 아씨. 죽을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예. 네. 뭐 하실 건가요? 모두가 죽나요? 아니죠. 나 혼자 죽죠.
나 혼자 죽는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알리시죠? 모두에게 알리는 거죠. 예. 어떻게 뭐 확성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유튜브에다가 이제 영상을 올리겠죠. 죽은 이제 그 D-Day 7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기 전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이제 올리는 거죠. 오늘은 뭐 했다. 오늘은 뭐 했다. 오늘은 뭐 했다. 그렇게 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예. 그 이제 영상을 올리고 그러고 저는 사라질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자살 브이로그를 쓰겠다.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예. 죽는 순간까지 남을 의식하고 죽을 거예요. 어,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슬퍼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왜 좋아하죠? 뭐 그냥 내 죽음을 좋아할 사람도 있겠죠. 어딘가에는 지구 어딘가에.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 김전이 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씨발로마. 그래 내가 생각하겠다는데 네. 그러니까 저 병신 씨발 개새끼야. 김전 씨발로 인정한다고. 아 근데 김전일부터가 좀 약간 닉네임이 좀 그렇네요. 사실 뭐라고요? 저는 일주일 남았다. 좀 사회에다 제 재산을 전부 다 환원을 하고 아, 예 그리고 제 장기를 잘한... 전부 다 남에게 나눠주고 예 그러게 네. 하고 이제 소아암 재단에다 이런데 뭐 사회에 좀 환원을 하고 예 그러고 죽을 겁니다. 재산이 많으신가 봐요. 아 뭐 그냥 뭐 재산 뭐 많다면 많겠고 적다면 적겠죠. 예. 아니 근데 그 님이 이렇게 재산 환원하는 건 좋은데. 예 그리고 제 그 안구라든지 이런 것도 사회에다 다 환원을 할 거예요. 어 안구 적출까지. 예예예. 예, 예. 되게 약간 위선스러움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좀 사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네 저분은. 예예 예, 사회의 보탬이 돼야죠. 김전일님은 그냥 북한으로 뛰어가세요. 아니 저 그 김전일 아닌데요. 소년탐정으로 그런 건가요? 어우 노잼 씨발놈들아. 그냥 아, 자살해라. 아 이제 하품 나올 때 약간 진실이 나온 하품 있어가지고 예. 아 약간 눈물 찔끔 흘리면서. 예예 예, 아, 저 하품할 예. 때만 제가 좀 마음에 없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이야기를 안 하시나요? 저는 하고 있는데요. 님 말고요. 죄송해요. 아우 노잼 이제 그만해야겠다. 오케이 이제 이어폰 좀 빼고 잠깐 소통합시다. 잠깐 소통하다가 게임 방송 좀 하고 그러고 오늘 나는 솔직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아싸리 길게 해버리고 오늘 저녁자 방송을 이제 휴방을 하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지 말래. 왜 그런 걸까? 왜 나한테 휴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아 커피 개맛있네. 주영이가 타준 커피 중에 제일 베스트로다가 맛있다. 주영이 안 자나? 주영아 안방 가서 자라. 주영아 안방 가서 자. 밖에 눈 존나 온다고? 아 진짜요? 에이, 그러네 개 많이 오네. 와 저게 눈이었어? 나 안개인 줄 알았어. 미쳤다. 인천 지금 뭐 눈 엄청나게 내리는데? 뭐야 이거. 에이, 눈 개쌓았네. 아이구야. 야 이러면은 뭐 이따가 배달도 못 시키겠는데? 어? 어떡하지 이거? 아 야 이게 어 눈 너무 많이 오는데? 예. 아 참 제가 하는 일이 참 괜찮은 일 같아. 어느 날은 딱 생각해보면은 뭐 완전 개꿀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냐면은 이제 방송 이제 이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도 좀 받으니까 예 완벽한 일이라는 건 없어. 어 이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근데 일단 진짜 이 일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추운 날에 이런 막 눈 내리고 이런 막 정말 열악한 열악해 어 좀 안 좋은 환경에 그런 예 열악하다고 뭐라 그래야 되지?